그래서 이제 캔에다가 난 넣는 방법인데, 우리가 캔을, 뭐야,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will하고 be going to를 같이 했는데요. will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할때 will하고, 그 다음에 뭐 I will travel to China this winter. 똑같이 생긴 will이긴 하지만 will you help me? 할때 will하고 I will travel to China this summer 할때 will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I will not lie anymore 할때 will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I will be 16 next year 할때 will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 will을 서로 비교할 텐데요. I'll be 16 next year 할 때는 뜻이 내년에 16살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future fact라고 그랬어. future fact. 미래에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will을 쓸수 있다. 그 다음에 I will not lie anymore. I will not lie anymore. 이런 것은 뭐라고 한다? will이라고 한다 했죠. will이 조동사 will 말고 무슨 뜻도 있다 했습니까? 의지란 뜻도 있다 했죠. I will not lie anymore 했듯이 난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promise 하는 거 약속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사실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약속 이런 거할때 will이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는 뭡니까? will you help me 이럴 때 will을 보고 request라고 써요. request가 뭡니까? 요청이죠. 요청하는 나좀저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will도 있다 했죠. 그 다음에 I will travel to China this winter 나는 저올 겨울에 중국 여행 갈 거다. 이건 뭡니까? 플랜이죠. 플랜 계획이죠. 계획 계획을 얘기할 때도 어쨌든 내년에 16살이 될 거다. I'll be 16 next year 하는 것도 어쨌든 future 미래에 대한 얘기죠. I will not lie anymore. 난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얘기죠. Will you help me? 저좀 도와주시겠습니까?라는 것은 이건 미래는 아니죠. request죠. 이거는 미래가 아닙니다. 좀 해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거고요. I will travel to China this winter. 나는 올 겨울에 중국에 여행 갈 거다. 이건 plan. 플랜도 결국 언제 있을 일입니까? future,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 때문에 이 중에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라고 했었더라? 이 중에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는 게 I am going to be 16 next year. future fact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I'm going to be 16 next year. 난 내년에 16살이 될 거야. future fact. 이런 걸 보고 future fact라고 합니다. 미래의 사실. 미래 사실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I will not lie anymore 이런 건 보고 뭐라 한다? promise 약속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없습니다. 이때는 be going to로 바꿔 쓰지 않아요. 뭐뭐 할 테다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 이것은 be going to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 will you help me 이 경우에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도 request 요청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없습니다. 다음 I will travel to China this winter 올 겨울에 중국 여행 갈 거다. 이 경우에 I am going to travel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똑같은 느낌은 아니라 했어요. I will travel to China this winter하고 I am going to travel to China this winter는 어떤 느낌의 차이다? 이게 be going to가 좀더 어떤 느낌이다? 어떤 느낌이다?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했죠. Well planned future. 좀더 계획된 느낌이 be going to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will은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의지, 요청, 계획 등을 얘기하며, 여기 이제 future fact는 안 나와있죠. I will not lie anymore가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이게 request였고요. 그 다음에 뭐 I will travel to, it will rain tomorrow 이런 게 추측이겠죠.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추측. be going to는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며 be going to 미래, 미리 미래에 대한 추측을 의미할 때 이걸 추측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future fact라 해서 future fact나 또는 plan 여기에 지금 추측만 얘기하고 있는데 future fact나 또는 plan 미래에 당연히 이루어질 계획 아, 사실이나 또는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땐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뭐 묻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쭉 하고 이게 어떤 느낌이니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뭐 my father will be angry at me. 아버지가 나한테 화내실 거야. 뭐 my father won't be angry at me. 나한테 화 안 내실 거야. 추측의 의미, 추측의 느낌이다. 뭐 의지의 느낌, promise. I will give you a hand. 난 널 도와줄게.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다? promise.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느낌이 조동사는 어떤 동사에다가 느낌을 추가시켜 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can은 능력. 능력일 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Isabella can swim. Isabella is able to swim. I can speak Japanese. I am able to speak Japanese. ability에 대한 얘기일 때는 can하고 be going to하고 같다 했습니다. 능력에 대한 얘기할 때. 하지만 you can use my cell phone. you can use my smartphone. 너는 내 스마트폰 사용해도 돼 라고 허락할 때는 can이나 you may use, you could use 뭐 이런 것들. 이거는 be going to, 아,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ill에서 will you help me 하고 똑같은 request라 했죠. 이거 이런 걸 보고 request라고 했습니다. 요청. can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느낌이 다르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R 차례였죠? 라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It's very dark outside. 어떻대요? 그쵸? 밖이 엄청 어둡대죠? 그러면 You can't go out now죠. You can't go out now. 넌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럼 얘가 위에서 배웠던 능력인지 허락인지 아니면 요청인지 리퀘스트인지 어프로브인지 이런 것들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그들의 아들이 단지 오직 뭐 이런 뜻이죠. only의 뜻은 오직 6개월 됐단 얘기죠. 그들의 아들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그러면 여기에 거의 아직은 못 건다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he can't walk yet이죠. he can't walk yet.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능력인지 아니면 허락인지 아니면 요청인지 해주세요. request인지 ability인지 또는 may로 바꿔 쓸 수 있는 허락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not yet에 대해서 not yet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not yet과 yet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조사해 달라고 얘기했고 나오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she speaks so fast. 그녀가 뭐 한대요? 매우 빠르게 말을 한대죠. 말이 너무 빠르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I can't understand her죠. 능력인지 그 다음에 어떤 허락인지 아니면 요청인지 해주세요인지 뭐 해도 돼 하면 안 돼 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인지 할 능력이 없다인지 뭐 이런 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느낌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My mother is a famous cook. 나의 어머니께서 뭐다? 유명한 요리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어머니께서 유명한 요리사야. 그러면 여기에 그녀는 많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니까 she can cook many delicious foods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능력인지 해도 됩니까? 해도 돼? 뭐 하면 안 돼? 허락인지 아니면 request 해주세요인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되도록 와서 It's very dark outside. 밖이 매우 어둡습니다. You can't go out now는 뭡니까? 이거는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아니면 요청입니까? 뭡니까? 허락이죠. 허락. 됐습니까? 그렇다면 You can't go out now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You can't go out now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You
뭐예요? 허락이니까 you may not go out now 하고 같은 표현이죠. You may not go out now. 너 지금 외출해서는 안 돼. It's very dark outside. You may not go out now. You can't go out now. 허락이기 때문에 may로 바꿔 쓸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he can't walk yet. 그럼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뭡니까? 능력이죠. ability죠. 걸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he can't walk yet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e 뭡니까? he isn't able to walk yet과 같은 표현이죠. He isn't able to walk yet. 아직 걸을 수가 없다. He isn't able to walk. He can't walk yet.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 하고 같은데 can't walk니까 not 있으니까 he isn't able to walk yet 일 거고요. 여기서 바로 yet의 두 가지 의미 not yet은 뭐였더라? 그렇죠. not yet의 뜻은 아직 아닌 이런 뜻이죠. 아직 아닌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의 yet은 뭐였습니까? 보이 보이 의문문의 yet은 뭐였습니까? 벌써였죠. 벌써 yet은 벌써 not yet은 아직 아닌.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not yet이 사용됐으니까 그는 아직 걸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통 뭐 한 1년 돌 정도 돼야지 걸어 다닐 수 있죠. 걸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he isn't able to walk yet은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능력이 없다 이런 표현하고도 같죠. 그러면 그는 능력이 없다. He doesn't have any 뭐 능력이 뭐였더라 능력 ability죠. He doesn't have any ability. 뭐 할? To walk. 하고도 같은 뜻이죠. He doesn't have any ability to walk. 그는 또 any ability 안 갖고 있다. 뭐 할? 능력. walk 할 능력이 없다. He isn't able to walk yet. He doesn't have any ability to walk yet. 여기도 yet이 어차피 있었으니까 yet 넣어주면 되겠네요. He doesn't have any ability to walk yet. He isn't able to walk yet. He can't walk yet. 능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is be able to 또는 have ability to do 이런 표현들로 바꿔 쓸 수가 있겠다. His son is only 6 months old. 그의 아들은 오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 He can't walk yet. 그 다음에 she speaks so fast. 엄청나게 빠르게 말한대죠. I can't understand her.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얘는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해주세요입니까? 아니면 해도 된답니까? 뭐뭐 할 능력이 있다 없답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I can't understand her.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럼 같은 표현은 뭡니까? I can't understand her. 뭡니까? 같은 표현은 I'm not able to understand her 하고 왔죠. I'm not able to understand her. I have no ability to understand her. 하고도 같죠. 나는 능력이 없다. able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able 어떤 시로서 능력 있는 이란 뜻이었죠. able 능력 있는. 그다음에 my mother is a famous cook. 머더는 famous cook이죠. 유명한 요리사죠. She can cook many delicious food. 많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뭐가 있다? 저 능력이 있다. 그럼 같은 표현은 she is 그렇죠. She is able to cook이죠. She is able to cook many delicious food.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동사의 어떤 느낌인지 구분할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he can solve the problem 하고 있네요. he can solve the problem. 그러면 얘는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렇죠. 그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럼 난 넣으면 뭐 간단하게 he
그렇죠. He can't 또는 he cannot solve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He cannot solve the problem. 같은 표현은 he 능력이니까 같은 표현은 뭐다? He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하고 왔죠. He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Is he able to solve the problem? No, he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Can he solve the problem? No, he can't solve the problem. 다음, she can speak Spanish 이러고 있네. She can speak Spanish. 일단 해석은 그녀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가 있다.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당연히 능력이죠. 근데 의문문 하나 있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n she speak Spanish? 하면 되겠죠. Can she speak Spanish? 그럼 같은 표현은 뭐다? Can she speak Spanish? 하고 같은 표현은? Is she able to speak Spanish? 그렇죠. Is she able to speak Spanish? 하고 갔죠. Is she able to?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가면 되니까 Is she able to speak? 하면 되겠죠. Is she able to speak Spanish? 얘는 스페인어를 말할 능력이 있나요? 근데 대답은 좀 달라집니다. Can she speak Spanish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Yes, she can이죠. 근데 Is she able to speak Spanish 했을 때 대답은 Yes, she is 해야 되겠죠. Yes, she be.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자만 좀 치우고요. You can give me a cup of coffee 하고 있네요. You can give me a cup of coffee. 너는 나에게 한 잔의 커피를 줄 수가 있다.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 허락이죠. You can give me a cup of coffee. 너는 나에게 커피 한 잔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는 허락인데 일단 의문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겠다? 뭐겠어요? 그렇죠. Can you give me A cup of coffee? 하고 왔죠. Can you give me a cup of coffee? 근데 Can you give me a cup of coffee?는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입니까? 넌 나에게 줄 능력이 되니? 그러니까 허락입니까? 해도 돼? 해도 되니? 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Request, 요청이죠.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Can you give me a cup of coffee? 그렇다면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게 다르네요. 의문문일 때하고 평소문일 때하고. 그럼 You can give me a cup of coffee는 넌 나에게 커피 한 잔을 줘도 된다 라는 허락이니까 이때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may give me a cup of coffee' 하고 왔죠. 뭐뭐 해도 돼. 너 나한테 커피 한잔 줘도 돼. 'You can give me a cup of coffee.' 'You may give me a cup of coffee.' 발음 이상하네. 'Cup of coffee.' 근데 'Can you give me a cup of coffee?' 할 때는 이때는 요청이니까 'Can you'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그렇죠. 해주시겠습니까? 요청은 특히 you가 있을 때 can you, 뭐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했어. 다음 you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하고 있네요. You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You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의 뜻은 뭡니까? 너는 you can make an omelette 너는 오믈렛. 만들 수가 있다 without eggs. 그렇죠. 너 달걀 없이 만들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ability 능력입니까? 아니면 allow 허락입니까? 아니면 request 요청입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그럴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계란 없이 오믈릿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바꾼 게 정상적인 문장일 거고 부정문으로 바꾸면 뭐겠다? You 그렇죠.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하면 되겠죠. You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너는 계란 없이 오믈릿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egg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You to make an omelet without eggs. So you are not able to make an omelet. 너는 그럴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Can I borrow your pen? 일단 뭔 뜻입니까? borrow의 뜻은 뭡니까? borrow의 뜻은 뭡니까? borrow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빌리다죠. 빌리다.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네. 저 랜드였죠. 빌려주다죠, 이건. 빌려주다. Can I borrow? 내가 빌릴 수 있을까? 그러면 좀 이따 Can I borrow your pen을 똑같은 의미로 lend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Can I borrow your pen을 똑같은 표현을 lend를 쓸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Can I borrow your pen? 내가 이 펜 빌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yes라고 했죠. yes 뭐라 뭐라 하니까 Here you are. Here you are의 뜻은 뭔 뜻입니까? 여기 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yes 뭐겠어요? yes you can. yes you can 이겠죠. yes you can here you are 그죠. can I borrow your pen? yes you can here you are 어 빌릴 수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can I borrow your pen 할 때 can I는 뭡니까?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렇죠. 요청이죠. request, request. 상대방에게 request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그럼 yes, you can 할 때 can은 뭡니까? yes, you can.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렇죠. 얘는 허락이죠. 그래, 넌 빌려갈 수 있어. you are, 여기 있다. 그러면 되돌아가서는 좀 이따 할까요? 일단 좀 이따 Can I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고 그 다음에 Yes you can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청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허락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좀 다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대화 Can you play the violin? 뜻은 너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너는 그럴 능력이 있냐? Can you play the violin? 근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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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는 But 그러나 I can play the drums.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랬겠어요? 못한다 그랬겠어요? No, I can't. 그렇죠. No, I can't. But I can play the drums. Can you play the can you play the violin? No, I can't. But I can play drums. 능력이었다. 그러면 Can you play the violin 바꿔 쓸 수 있는 거 No I can'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두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Joe fix this machine? 조는 이 뜻을 얘기해서 Can Joe fix this machine? 조는 이 사람입니까? 이 기계를 빨리 좀 하자 뜻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고칠 수 있니죠? 그렇습니까?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능력이죠. 조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냐? Can you fix this machine? 그런 다음에 뭐라 뭐라 한 다음에 He's an engineer. 그는 뭐다? 기술자다 그랬으니까 고칠 수 있다고 했겠어요? 못 고친다고 했겠어요? 고칠 수 있으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Yes, he can. He's an engineer.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Can Joe fix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Yes, he can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능력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생각해두면 되겠죠. 돌아가서 Can I borrow your pen? 내가 너의 펜을 빌릴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이 표현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뭡니까? May I borrow your pen? 또 May I borrow your pen? 또 뭐? Can I borrow your pen? 또? Could I borrow your pen?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해도 될까요? Can I borrow? May I borrow? Could I borrow?
해도 될까요? 리퀘스트 상대방에게 허락받는 표현. May I borrow your pen? Could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됐습니까? Okay, yes, you can. 얘는 저 허락이죠.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es, you. Yes, you can. 또 yes, you may. 또 yes, you could. 이런 것도 있겠죠. You are 여기 있다. 이때는 be able to, am I able to borrow your pen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Am I able to borrow your pen은 아닙니다, 절대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be able to도 하고 관계없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 표현, can I borrow your pen을 lend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면 you can? Can I borrow your pen하고 같은 표현인데 You can lend me your pen 아닐 것 같고요.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겠어요? 그렇죠? Can you lend me your pen이겠죠? 그렇죠? 이때 can은 뭡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이죠. 그러면 can you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개? 네 개죠. 그렇죠? Can you help me? 하고 바꿔 쓸 수 있게 네 개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Can you lend me? 또 Could you lend me? Will you lend me? Would you lend me? 네 가지 표현이 있겠죠. 해주시겠습니까? You가 들어가서 네 개죠. Can you lend me? Could you lend me? Will you lend me? Would you lend me?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는 Can I borrow? May I borrow? Could I b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play the violin? 너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니?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써서 물어보면 Are you to play the violin? 하면 되겠죠. Are you able to play the violin? No, I am not. 이겠죠, 그때. No, I'm not, but I am able to play the drums. 그럼 Can you fix this machine?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Can you fix this machin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그래서 그걸 써서 물어보면 Is Joe able to fix this machine? 하면 되겠죠. Is Joe able to fix? 하면 되겠죠. Is Joe able to fix this machine? Yes, he is able to fix this machine. He is an engineer. 그다음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러고 있네요.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못 믿겠다. I can't believe what the story 하면 되겠죠. The story. I can't believe the story. 오케이. 그럼 너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이번엔. 너 그 이야기 믿을 수가 있겠니? Can you believe the story? Can you believe the story? No, I can't believe it. 못 믿겠어. 그럼 너는 무엇을 이 퍼즐을 뭐 할 수 있니? 풀 수 있니?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이죠. 너는 이 퍼즐을 풀 수가 있니? 그럼 넌 풀 수 있니? 물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puzzle? 하면 되겠죠. 물음표는 잊지 마시고요. Can you solve this puzzle? 그러면 이건 능력이니까 같은 표현은 뭐다? Able to solve this puzzle? 하면 되겠죠. Are you able to solve this puzzle? Yes, I am. No, I'm not. Can you solve? Yes, I can. No, I can'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담배의 의미를 추측인지, ability인지, permission, 허락인지 구분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Peter may be hungry now. 뭔 뜻이에요? Peter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뭡니까? 추측이죠.
뭐뭐 할 수도 몰라. 피트는 지금 배가 고파도 됩니다 라고 허락하는 거 아니죠. 피트는 지금 배가 고플지도 몰라.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같은 표현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표현은 it is 뭡니다. 예, 그 다음에 you may take my umbrella. you may take my umbrella의 뜻은 너는 나의 가져가도 된다 라고 뭐 해주고 있습니까? 허락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같은 표현은 you 블라블라죠. you are 하고 뭐 좀 이따가 꼭 적어두시고요. 같은 표현들 추측일 때 같은 표현과 허락일 때 같은 표현들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Peter may be hungry now. 피터는 지금 배가 고플지도 몰라. 그러면 이 표현은 가능하다 이란 얘기죠. 가능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이, 피터가 지금 배고픈 것이, 이런 표현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you may take my umbrella는 너는 뭐 받는다, 너는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죠. 뭐 하는 것을, 나의 umbrella 가져가는 것을 하고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r. Black may be angry at me. 뜻은 뭐고, 블랙씨가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누가 뭐뭐하는 것 하고 같겠죠. Mr. Black is maybe angry at me. 아, Mr. Black maybe angry at me. 나에게 화가 났을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 You may eat out tonight. Eat out 뭐하다? 외식하다. 그럼 이 You may eat out tonight 뜻은 너는 오늘 밤에 외식할 것이다. 예, 그래서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그럼 같은 표현은 너는 뭐 받는다? 너는 허락받는다. 무엇을 외식하는 것을 라고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그녀는 그녀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다.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누가 뭐뭐 하는 거 이렇게 하고 같은 표현이겠죠? 자, 그럼 Peter may be hungry now. Peter는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어. 그러면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그쵸?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It is possible. 누가 뭐 하는 것? Peter is hungry now.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It is possible Peter is hungry now. 그럼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생략하면 안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죠. It is possible 하고 Peter is hungry now 사이에 생략하면 안 되고 꼭 써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Peter가 지금 배가 고프다인데 얘 때문에 Peter가 지금 배가 고픈 것이 어떤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했으니까 여기 생각된 말은 뭐겠어요? 당연히 되시겠죠. It is possible that Peter is hungry now.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누가 뭐 하는 것이요? Peter is hungry now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Peter may be hungry now. It is possible that Peter is hungry now. 그리고 여기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It is possible that Peter is hungry now는 원래 피터가 배가 고픈 것이 가능하다니까 원래 문장의 구조는 뭐였다? That Peter is hungry now is possible.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That Peter is hungry now is possible.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That Peter is hungry now가 이 자리에 있으면 뭐가 너무 길어지죠? 문장에 뭐가 너무 길어지죠? 주어가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it을 보고 대명사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가주어라 그러죠. 가짜 주어. 그쵸? 그 다음에 that Peter is hungry now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진주어라 그러죠.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배울 수 있습니다. 곧 예, possible. 가능합니다. 뭐가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그렇죠. What is possible? What is possible? 문장에 뭐가 모인 의문문이겠습니까? 의문사가 주어, 주어가 의문사죠. What is possible? 뭐가 가능한데?
that Peter is hungry now is possible. 영어는 뭐가 길어지는 걸 싫어해서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해서 주어가 이와 같이 to 부정사 구라든지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원래 문장은 to swim here is dangerous인데 거기에 to swim here is dangerous 이러니까 주어가 너무 무기니까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이 is은 뭐하고 여러분들 배운 is이 이제 총 세 가지가 되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is은 뭐? 인칭대명사 뭐라고 뜻이 있는 경우? 그것이란 뜻이 있는 경우 I like it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is은 뭡니까? 빈칭 주어 그쵸? It is 8 o'clock 8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운 is은 뭐? 가주어 그럼 가주어하고 비인칭 주어의 공통점은? 하지 않는다 뜻이 없다는 말이에요 뜻이 없다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 가능합니다 That Peter is hungry now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Peter may be hungry now Peter는 지금 배가 고플 가능성이 있어 추측이죠 그 다음 You may take my umbrella 너는 내 우산을 가져가도 된다 라고 허락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허락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허락하다가 A로 시작하는 뭡니까? 허락하다 허락하다 Allow 허락하다죠 그러면 네가 허락하는 거야? 허락당하는 거야? 허락당하는 거야 허락받는 거죠 그러면 Allow에 뭐가 필요해? Allow 그대로 필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여기에 R 써서 너는 허락 받는다 You are allowed 뭐 하는 것을 내 우산 가지고 가다가 뭐예요? 내 우산 가지고 가다 Take my umbrella 그럼 내 우산 가져가는 것 그렇죠 To take my umbrella You are allowed to take my umbrella 하고 You may take my umbrella 하고 갔죠 You're allowed. 너는 뭐 받는다? 허락 받는다. 무엇을요? To take my umbrella, 하? 이것을. 수부정사의 무슨 내용법? 명사처럼 쓰였죠. You're allowed. 너는 허락 받습니다. 무엇을요? To take my umbrella, 하? 이것을. Be allowed to do. 그러니까, may가 허락일 때는 뭐하고 같다? may가 허락일 때는 be allowed to. 동사 원형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Be allowed to do. Allowed의 뜻이 뭐라고? 허락받은이라고요. Be allowed. 허락받는다. To do 하는 것을. 그 다음에 Mr. Black may be angry at me. 그쵸? 블랙 씨가 나한테 화가 났을 수도 있어. 그럼 가능한 일이다. It is possible. 누가 뭐 하는 거? That? Mr. Black is angry at me 하고 갔죠 It is possible that Mr. Black is angry at me 그래서 It is possible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 약속했습니까 It is possible 가능하다 That Mr. Black is angry at me 블랙 씨가 화가 나는 것 그래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가주어 That Mr. Black is angry at me 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진주어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한다고요 됐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웠죠 이런 거 아직 안 배웠나요? 곧 배울 겁니다 그 다음 You may eat out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외식해도 돼 그럼 너는 허락받는다 이 말이죠 너는 허락받는다 You are allowed 뭐 하는 것을 To Eat out tonight 그러니까 그래서 may가 허락의 뜻일 때는 같은 표현이 뭐라고? be allowed to do 라고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be allowed to do you may eat out tonight you are allowed to eat out tonight 다음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그녀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누가 뭐 하는 것 That she is a high school student. It is possible that she is a high school student. 그녀가 고등학생이라
는 것은 is possible. 가능한 일이다.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과 추측을 구분하면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은 뭐겠어요? It may rain later today겠죠. It may rain later today. 뭔 뜻이에요? 오늘 나중에 비가 내릴. 그래서 뭡니까? 허락, 추측. 추측이죠. 허락은 아니고요. 내가 뭐 허락하면 비가 오고 허락 안 하면 비가 안 오고 이런 거 아니니까 추측이죠. It may rain later today. 그럼 앞에서 이미 수업 있는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바꿔쓸 수 있는 표현 뭔지 한 명씩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바꿔쓸 수 있는 표현 뭔지. It may rain later today와 바꿔쓸 수 있는 표현 뭔지. 네, 오늘 나중에 비가 올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마침표로 끝났으니까 you may try on this blouse. 그죠? Try on이 뭐하답니까? Try on. Try on. 여기에 this blouse가 왔으니까 시험삼아 한번 입어보다겠죠. You may try on this blouse. 너는 당신은 이 블라우스 한번 입어보셔도 됩니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 됐죠. 됐습니까? 입어보셔도 돼요. You may try on this blous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그럼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시고요. 하셔도 돼요. You may try on this blouse. 그다음 my father 시작되네요. My father 뭐예요? My father may be upset죠. My father may be upset. 그리고 얘는 저 우리 아버지께서 뜻이 뭐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럼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그렇죠. 추측이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어. 자, 얘는 좀 이따 같은 표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maybe하고, 그 다음에 이 maybe하고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니까, 여기에도 maybe가 있고, 저기에 maybe가 있는데 차이점은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요. maybe하고, 이 maybe하고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니까, 그리고 이 mayb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물음표입니까? 원점입니까? 네. 원점이죠. 묻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you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you may open the door. 안 되겠죠. You may open the door. You may open the door. 그럼 you may open the door가 뭔 뜻이니까 당신은 그 문을 열어도 됩니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허락하고 있죠. 그럼 같은 표현 무엇인지 you may open the door. 그 다음에 you로 시작하네요. 그러면 you may go where? Into the garden. You may go into the garden. 그러면 you may go into the garden의 뜻이 뭐니까? 너는 그 정원 안으로 네,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오케이. 그럼 it may rain later today. 나중에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성빈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뭡니까? It is possible that it rains later today 하고 갔겠죠. So, is it possible that it rains later today? 가능합니다. 뭐가요? 오늘 나중에 비가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겉만 드는 대시죠. Is it possible that it rains later today? It may rain today, later today 하고 갔죠. 비가 내릴 수도 있어. 가능한 possible한 일이야. 가능한 일이야. 그럼 계속해서 you may try on this blouse. 그러면 수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re allowed to
try on this blouse. 맞죠? You are allowed, be allowed to 동사원형은 you may try on this blouse. 맞죠? 뭐 해야 된다. You are allowed. 너는 허락한다야. 허락받는다야. 허락받는다. 무엇을요? To try on this blouse, 하? Huh? 이것을 be allowed to do. 맞다. 그 다음 계속해서 my father may be upset. 수민 바꿔서 쓰는 표현 뭐다? It is possible that my father is angry at me. How much?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That my father is angry at me.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화내 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You may open the door. 이강아, 같은 표현, 바꿔서 쓰는 표현 뭐니? You are allowed to open the door. You are allowed to open the door. 나는 허락 받는다. You are allowed. 무엇을요? To open the door, 하? Huh? 이것을. You may go into the garden. 그러면, 성빈, 바꿔서 쓰는 표현. You are allowed to go into the garden. 아, 맞죠? You are allowed to go into the garden. You may go into the garden.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 질문. My father may be upset 하고, 여기 있는 maybe는 조동사 may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죠. 그러면 붙어 있는 maybe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아마, 아마도 이런 뜻이고,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probably, 또 뭐가 있었습니까? perhaps가 있었죠. 아마도 3종 세트. maybe, probably, perhaps. maybe, probably, perhaps. 아마도란 뜻이고요. 그래서 my father may be upset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my father is upset 하고도 같습니다. My father may be upset. Maybe my father is upset. Maybe는 무슨 시입니까? 붙어 있는 maybe는 무슨 시니까? 무슨 시예요? 어찌 시? 부사죠, 부사. Maybe my father is upset.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추측인 애들도 전부 다 maybe 썼어. 또는 probably, perhaps 썼어. Maybe it rains later today. Maybe my father is upset.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호락의 경우에는. 됐습니까? 나 그는 아마 월요일날 돌아올 것이다. 호락입니까? 호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he may come back on Monday도 되겠고, 또 come 자리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동사 come back, 또 되돌아오다 come back 말고 또 뭐 be back, 또 return back 이런 것들도 있죠. 되돌아오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be back, come back, return back. He may be back on Monday. He may come back on Monday. He may return back on Monday. 월요일날 되돌아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눈을 떠도 돼.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may open your eyes now. 그리고 사실은 허락 같은 경우에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Be allowed to도 말고 너는 지금 눈 떠도 돼. 앞에서 배웠었던 요 앞에서 배웠던 You can open your eyes now도 마찬가지죠. You can open your eyes now. You may open your eyes now. 됐습니까? 그 다음 캐롤은 의사일지도 몰라.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캐롤은 의사일지도 몰라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캐롤 그렇죠. May be a doctor.
붙어서 maybe를 쓰면 maybe Carol is a doctor 하고 나왔죠. Perhaps Carol is a doctor. Probably Carol is a doctor. Carol may be a doctor. It is possible that Carol is a doctor. 모두 같은 표현들. 오케이. 그 다음 너는 가도 되고 쉬어도 돼. 두 가지를 허락하고 있죠. 가는 것과 쉬는 거. 그래서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그러면 너는 가서 쉬어도 된다. You may go and take a rest. 뭐 have a rest 이거 되겠죠. You may go and have a rest. You may go and take a rest.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 해주는 표현일까? 허락해주는 표현일까? 조동사 중에서 ma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You can go and take a rest도 가능하겠죠. 허락해주는 표현이니까 You can go and take a rest. You may go and take a rest. 오케이. 그 다음 엘리자베스는 지금 바쁠지도 몰라.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추측이죠. 뭐뭐 할지도 몰라. 그러면 maybe는 엘리자베스는 지금 바쁠지도 모르다는 표현은 엘리자베스 Beth 뭡니까? may be busy 언제? now 하면 되겠죠. 엘리자베스 may be busy now. 여기에 be 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 busy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조동사 뒤에는 형용사의 원형이야 동사의 원형이야. 그러면 바쁜을 뭐로 바꿔줘야 되고 바쁘다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러면 그 어떤 어떻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바로 뭐 비동사 엘리자베스 may be busy now.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지각할지도 몰라도 해볼까요? 오케이. 엘리자베스는 지각할지도 몰라는 뭡니까? 엘리자베스 may be late 하면 되겠죠. 그니까 late도 똑같이 형용사니까 be가 있어야지 동사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내 지우개를 사용해야 된다.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쓰다 쓰다? write 이러면 안 되죠. 여기에 쓰다는 write이 아니고 뭡니까? use니까 너는 use해도 돼. you may use.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ma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you can use. 호랑이니까. you can use, you may use. 무엇을? my eraser. 하면 되겠죠. you may use my eraser. you can use my eras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ay의 부정문과 의문문. may의 부정문에서는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다른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녀석과 달리 뭔가를 얘기했는데, will not은 어떻게 줄여 쓸 수 있고 will not은 뭐 want cannot은 can't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것밖에 안 했나? 이렇게 추격형이 되죠. 뭐 아직 안 나왔지만 should not은 shouldn't would not은 wouldn't 다들 추격형이 must not은 mustn't must not도 추격형 됩니다. mustn't라고 잘 안. 중학교 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mustn't라고 축약이 돼요. 그러니까 may not 빼고 전부 다 축약이 된다 했습니다. may not을 제외한 모든 조동사 플러스 not은 축약이 되는데 may not만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것은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그러니까 그럼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였는지 생각하시면서 일단 여기에 있는 답은 may를 써야 했으니까 뭡니까? May I ask a question? 하면 되겠죠. May I ask a question of you? May I ask a question of you?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테리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메리는 테리는 안 올지도 몰라. 테리 may not come to the party 하면 되겠죠. 테리 may not come to the party 추측이다. 그러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아까 전에 가르쳐줬었죠. 안 올지도 몰라. 그럼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당신은 나에게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너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You. 그렇죠. You may not. 뭐? Ask me a question 하면 되겠죠.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그러니까 좀 이따가 여기에 구조가 뭐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구조가 뭐다? 이건 얘기할게요. 여기 구조 ask me a question의 구조는 뭐예요? Ask A, B죠. 학교에서 배웠던 몇 형식 문장입니까? 4형식 문장이죠. 저 목적어가 ask의 목적어가 몇 개? 간접 목적어고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다? 뭐뭐에게. 그럼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뭐뭐를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근데 4형식을 뭐로 바꾸는 거 학교에서 배웠어? 3형식으로 바꾸는 거 다 배웠죠, 학교에서.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뭘 쓴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을 지금은 4형식인데 3형식으로 한번 바꿔봐 주세요.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그럼 여러분들 EBS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교 발표 때 이거 다 나왔습니다. 4형식, 3형식 전환이라는 거.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뭐를 쓰고, 어떨 때 뭐를 쓴다라는 거 다들 학습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쌤은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쌤은 마음에 안 들어 할지도 몰라. 쌤 may not like the present 하면 되겠죠. 쌤 may not like the present. 맞습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쌤 may not like the present. 오케이.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여러분 기억나는 데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에게 재소개를 해도 될까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May I 그게 또 몰라요? 소개하다 그렇죠. Introduce죠. May I introduce 누구를? Myself를 누구에게? To you. 여러분들에게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허락이니까 이거 바꿔쓸 수 있는 거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 I ask a question? 말이죠. May I ask a question? 여기다가 당신에게 라는 말을 뒤에 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May I ask a question? 그 다음 Terry may not come to the party. 그니까 걔는 안 올지도 몰라. 그 다음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당신은 나에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바꾸면 지금은 4형식이죠. Whom에게 what을. Ask가 목적어를 몇 개 가지고 있다. Me도 ask의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서 You may not ask a question. You may not ask a question. 뭔미? 뭔미입니까? 그래서 ask A, B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뭐 쓴다? B를 물어본다. Ask B A에게 of A. 그래서 ask는 전치사 못 쓴다. of를 쓴다 해줘. 그럼 1번으로 되도록 가서 당신에게 라는 말 넣을 수 있겠네요.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뭡니까? May I ask a question? 뭐겠어요? Of you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제가 당신에게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a question of you? May I ask you a question이죠. 원래 4형식으로 바꾸면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a question of you? 그래서 ask는 이런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 A에게 B를 타의 모범이 되어 누구누구에게 이 상을. 그래서 무슨 동사? 수요동사라고 하죠.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순서 바꾸면
Give B to A. A에게 B를 사주다. By A, B. 순서 바꾸면 By B for A. 됐습니까? 그것도 쭉 알고 계셔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present. Sam may not like the present. Sam은 그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할지도 몰라. 그래서 present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뭐? 선물. 또 무슨 뜻도 있었더라? 현재의, 현재 시간, present time. 그 다음에 또, 동사는 아니고요. 참석한이었죠. 참석하다는 동사가 있고요. 얘는 attend고요. attend, 참석하다. She attended the meeting. S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그냥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She attended the meeting. S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거, 이 뜻일 때 명사형이 presentation이죠. presentation, 제시죠. 제시, 보여주는 거. 그러면 present, 뭐 하다? 제시하다. 제시하다, 보여주다. 보여주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presentation이잖아요. 회사 가면 많이 하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troduce, 어휘 한번 볼까요? introduce의 뜻은 introduce의 뜻은 소개하다죠. 여기에 왜 me를 쓰면 안 됩니까? 오케이, 이 문장의 주어가 뭔데? I인데 I가 소개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다시 주어 자신이야. 주어 자신이죠. 그러면 얘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또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제기적이죠. 그렇다면 생략할 수 없죠. introduce의 무슨 어? 목적어. May I introduce me to you?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었죠.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제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제기적이란 말은 뭔가의 목적어다. 뭐의 목적어다? 소개하다 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누구를 이란 질문에 introduce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 하죠. 오케이, 알맞은 말을 골라. 4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비짓 보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어떤 뜻을 만들라는 얘기를 해볼까요? 너는 여기에 this seat is mine. 뭐, this seat is mine. 이 좌석은 내 것. 그래서 이 좌석은 내 것. 그럼 저 앞에 뭔지 모르겠어. 너는 여기에 앉지 마라. 그렇죠. 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그럼 넌 여기 앉으면 안 돼. You may not sit here 하면 되겠죠.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내 거야, 이 자리. 그러면 이때 얘는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You. 아니 그거 말고 you are not allowed to sit here 말고 may를 그냥 바꿨으면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You cannot sit here 하고 왔죠. May not sit here. You can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두 번째 대화. A가 뭐라고 U에게 뭐라고 물어보네요. No thank you 이러네요. No thank you. No thank you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어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찌? 정중하게 거절할 때 쓰는 거예요. No thank you.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뭐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해줄게 그랬더니 No thank you라고 거절한 거죠. I'm just looking around. 내 뜻은 look around. 뭐 하나 둘러보다죠. I'm just looking around. 무슨 시제고 현재 진행형 시제고 저는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스토어죠, 스토어. 가게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럼 A의 직업은? 클라크겠죠, 클라크. 클라크가 뭔데? 점원이죠, 점원.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겠다? 당연히? 뭐라 했겠어요? May I help you? 이렇게 좀 May I help you? 이 May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제가 해도 될까요죠? 제가 해도 될까요가 몇 개 있었더라? May I? 세 개. 그렇죠. 그래서 뭐 May I help you? 또 뭐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러니까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an I help you? 해도 될까요? 허락은 세 가지였죠. 아이가 들어왔을 때.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아이 고맙지만 괜찮아요.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B가 얘기합니다. 아, A가 얘기합니다. 뭐, this coke please. 뭐, 이 코크는 콜라죠. 이 콜라 어쩌고저쩌고. 그랬습니다. Yes, you may. It's free. 그럼 얘가 Yes, you may. It's free. It's free의 뜻은 뭐예요? It's free. It's free. 공짜다 하고 얘기한 거죠. 공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콜라를 마셔도 될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마셔도 될까요? 뭐했어요? 내가 말하면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됐죠.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제가 이 콜라 마셔도 될까요? Yes, you may. It's free. 그래서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허락이죠. 그럼 바꿔쓸 수 있는 거 Can I drink? Could I drink?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죠. 뭐뭐 your house next week. 뭐 다음 주에 너의 집을 방문해도 되겠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방문해도 될까? May I visit your house 언제? Next week.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내가 다음 주에 네 집 좀 방문해도 될까? 그랬더니 얘가 허락해요, 거절해요. 뭐라면서 거절합니까? Sorry. You may not, so you may not visit my house next week. 미안하지만 안 돼. 근데 이렇게 거절했을 때는 여기 뒤에 뭘 붙이는 게 좋겠어? Because 어쩌고저쩌고 붙이는 게 좋겠죠. 거절했을 때는 거절한 이유를 밝혀야지. 어떤 대답이다? 어떤 대답이겠다? Polite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Sorry, you may not because. Well, I have a promise at that time. Oh, good. 됐습니까? 좋네요. 되게 참, 되게 공손하네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그는 오늘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럼 그는 안 돌아올지도 몰라. He may not come back when? Today. He may not come back today. 그럼 얘는 뭐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it is possible that he doesn't come back today. He cannot come back today. 이 can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Will not come back today.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안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의 고집을 얘기한 거죠. He may not come back today.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안 할지도 몰라. 그 다음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요. 당신의 주문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may 배우고 있습니다. May I take 무엇을 Your order. 하면 되겠죠. May I take your order? 그럼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 허락이죠. 제가 해도 될까요? 저. Can I take your order? Could I take your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하고도 갔죠. 됐습니까? Do you ready입니까? Are you ready입니까? Ready가 형용사니까 ready겠죠. 자.
그 다음 무지하게 중요한 거 조동사 파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obligation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obligation obligation은 의무를 얘기합니다. 의무. obligation에 대한 should, must, have to, should go, must go, have to go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뜻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해야만 한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하긴 하는데 조금 다르긴 달라요. 자 그래서 must는 have to하고 같습니다. 일단 must는 have to 근데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3인칭 단수 같은 경우는 have to가 아니고 뭘 써야 됩니까? have to를 써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must는 앞에 3인칭 단수가 오던 복수가 오던 뭐 I가 오던 U가 오던 전부 그냥 must 쓰면 되죠. 왜? 얘는 뭐기 때문에 얘는 조동사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must하고 have to는 must하고 have to는 근데 should하고 좀 달라요. must하고 have to는 똑같고 should는 좀 다른데요. must하고 have to는 어떤 의무를 얘기할 때 보통 쓴다? 어떤 의무? 그렇죠. 법적 의무를 얘기할 때 하지 않으면 어떤 좀 뭐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뭐 어떤 벌금을 내야 하거나 이런 경우에 must나 have to.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만 해. 이런 법적 의무도 you must cross the road. 크로스워크 이런 식으로 must 어떤 법적 의무고요. should는 어떨 때 쓴다고 했었더라? 약한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얘기할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부모님께 소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박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할 때 should를 씁니다. 법적 당연한 거 당연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약한 의무, 강한 의무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고요. should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같은 말은 뭐다? ought 하고 왔습니다. ought. you should go there. you ought to go there. you should eat this. you ought to eat this. ought to는 띄웠습니다. ought. ought도 조동사고요. you ought to go there.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은 뭐라고 되어있냐, should는 강제성이 약한 의무나 충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강제성이 약하다 강하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얘기할 때는 should를 쓰고요. 네, must는 뭐 강한 뭐 그러니까 의무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 법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의무. 자 그래서 표로 정리된 거 should는 어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should는 그래서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뭐 뜻이에요?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너는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이 말이죠.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다음에 you should get up early tomorrow 넌 내일 일찍 일어나야만 된다. 그렇습니까? 뭐 내가 근데 내일 만약에 일찍 안 일어났어 뭐 경찰이 출동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 벌금 됩니까? 아니죠. 이때 should를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must. 자 must에서 중요한 거 이제 설명할 거예요. must에 의무라고 설명되어 있고 해야만 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ou must follow the rules의 뜻이 뭐예요? you must follow the rules. 너는 규칙을 따라야만 지켜야만 내 말이죠. 버무러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거나 이런 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법적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must follow the rules. 그리고 must가 무슨 뜻일 때 이와 같이 무슨 뜻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e, 위네요. We have to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돼. 근데 must가 무슨 뜻이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렇습니까? 뭐뭐임, 이건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he must be sick. he must be sick. 그는 아파야만 한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는 분명히 아파. he must be sick. 그는 아파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must가 됐습니까? 이때는 have to로 바꿔서 he has to be sick. 이때 he has to be sick으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바꿨을 수가 없다. he has to be sick은 뭔 뜻이겠어? 그는 아파야만 한다죠. he has to be sick은 그는 아파야만 해. 의무적으로 아파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한 뜻이죠. he must be sick. 그럼 he must be a spy는 뭐야? he must be a spy. spy?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이가 틀림없다. 그렇죠.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must be sick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예 없느냐?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I'm sure가 뭔데? 나는 확신한다죠. I'm sure. 무엇을 확신한다? 또 겉만대는 됐으면 되겠네요. I'm sure that he is sick 하고 같은 뜻이에요. I'm sure that he is sick 하고 he must be sick 하고 같은 뜻입니다. I'm sure that 절이죠. I'm sure that 누가 뭐뭐 한다라는 점을 확신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건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come home early today. Twin brothers. Twin brothers가 뭔지 알고. 푸돈이 뭐예요? 푸돈. 푸돈.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푸돈의 반대말도 찾아오세요. 푸돈의 반대말. 그 다음에 추가로 put off가 뭔 뜻인지 찾아보시고요. put off. 4번 The students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In an hour가 뭐예요? In an hour. 1시간 안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He does everything by himself. 자, by himsel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줬었죠? By what? 그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 by oneself, 뭐 for oneself, of oneself 뭐 이런 얘기 하면서 by one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무슨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9시 전에 학교에 가야 한다. 이거는 스쿨 뭐예요? 스쿨 룰이죠. 그렇죠. 스쿨 룰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일까 아니면 법적일까 뭐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법적 의무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찾다가 뭡니까? 찾다. Find out. 알아내다고요. Search 말고요. 참 많이 했는데 모르네요. 그 다음에 그녀는 집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네요. 제가 집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에 있다가 뭔지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에밀리와 앨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법적 의무야. 당연하지야. 당연하지입니까? 그 다음에 그는 겨울방학 동안 책 4권을 읽어야만 한다. 오케이. 여기는 힌트가 중간에 2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겨울방학 동안이란 말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다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한다. 시간을 절약하다가 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영어 숙제를 해야만 한다. 나의 영어 숙제를 하다가 뭐죠? Do my English homework. 네. 그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6.
should must have to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should must have to의 부정문과 의문문. 자, 아까 전에 must가 무슨 뜻일 때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뭐라고 갔다고 했습니까? have to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has to 하고 갔다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배웠고 저하고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하고 뭐는 must에 not 넣으면 뭐예요? 그렇죠. must and must not이죠. must not 하고 그 다음에 have to, has to에 not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don't have to 또는 does, has to에 not 넣으면 뭐겠어요? doesn't have to죠. doesn't have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뜻이 같지가 않다. 중요한 거 첫 번째. must하고 have to, has to는 둘 다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must not과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같은 뜻이 아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must not은 뭐 뜻이고? 그렇죠. 얘는 무슨 뜻이다? 금지죠, 금지.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면 큰일 나.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학교 갈 필요가 없다야 일요일날 학교 가면 안 된다야. 그렇죠. 학교 간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거 아니죠. 너 일요일인데 왜 학교 나왔어? 너 철컹철컹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must하고 have to는 둘 다 뭐뭐 해야만 하는 뜻으로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근데 not이 들어갔을 때는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swim, can swim하고 같은 말은 뭐고 be able to swim하고 같고 여기다 not 넣으면 뭐고 can't swim이고 can't swim은 뭐하고 같아? be not able to swim하고 다 똑같죠? 그쵸? 얘들 둘이 뜻이 똑같듯이 여기 not을 넣었다고 해서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근데 must는 have to하고 같은데 not을 넣었을 때는 뜻이 같지가 않고 must not, you must not sit here. 당신은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You don't have to come to school 뭐 on Sunday. 일요일날 학교 올 필요가 없어. 뭐 온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럴 필요 없잖아. 같은 뜻이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정도 있나? 그 정도는 없네. 그럼 이 책에 없는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책에 없는 설명이 뭐냐? 자, 메이의 과거형이 뭐죠? 메이의 과거형은 뭐죠? 메이의 과거형. 그렇죠. 꼭 이제 과거형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꼭 과거형인 건 아니지만 일단 형태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might가 있죠. 그 다음에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shall, should. will의 과거형은 would. can의 과거형은 could. 아이고 똑똑하다. 그렇죠? 이렇게 다들 과거형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must는 뭐가 없다? 과거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뭐 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얘기했냐?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 얘기 뭐 must가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말고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뭐하고 같은데 have to, has to 하고 같은데 여기다 not을 넣었을 때는 must not은 금지의 뜻으로 두시고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 하나 했고요. 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must는 과거형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나의 숙제를 해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must를 넣어서 하고 싶다면 I must do my homework yesterday. I must do my homework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네. 과거의 의무 표현이 합니다. 과거의 의무 표현 어떻게 한다? I had to do my homework yesterday 라고 해야만 한다. 알겠습니까?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뭐를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의 의무 표현은 뭐가 한다?
had to, I had to do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숙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I had to do my homework yesterday.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여기다가 must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문제.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hould, 일단 난 넣는 방법부터 먼저 쭉 설명합니다. should에 난 넣으면 you shouldn't eat this죠. You shouldn't eat this.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거 먹어야만 합니까는 뭡니까? 제가 이거 먹어야만 합니까? Should I eat this? 하면 되겠죠. Should I eat this? 제가 무엇을 먹어야만 합니까는 뭡니까? What should I eat? 하면 되겠죠. What should I eat? Should I eat this? 이런 형태로 한다. So you shouldn't eat too much. 뭔 뜻이에요? You shouldn't eat too much. 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과식하면 안 돼. You shouldn't eat too much. Should I take off my hat here? 하고 있죠. Take off. 뭐 하답니까? Take off.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 I take off my hat here? 제가 여기에서 모자를 벗어야만 하나요? 라는 묻는 거죠. 제가 벗어야만 합니까? Should I take off? 됐습니까? 그러면 예, 벗어야만 합니다. Yes. Yes, you should.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No, you shouldn't. 자, no, you shouldn't는 무슨 뜻이다? 아니요. 벗으면 안 됩니다도 그럴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안 됩니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는 거죠. 벗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요.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없지만 써 놔야 되겠죠. Should I take off my hat here? 라고 물었는데 아니, 벗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뭐 벗어도 되고 안 벗어도 되는데 꼭 벗을 필요는 없어요는 뭐겠어요? No. No. You don't, 뭐였어? 아까도 얘기했죠? don't have to. 그러니까 no you shouldn't 하고 no you don't have to는 다른 대답입니다. Should I take off my hat here? 여기서 제가 꼭 모자를 벗어야 돼요? 근데 꼭 벗어야 한다면 yes you should. 꼭 벗으셔야 돼요. 아니요, 벗으면 큰일 나요. 안 됩니다. You know you shouldn't. 벗으시면 안 됩니다. 쓰고 계세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꼭 뭐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No, you don't have to. 됐습니까? Should I take off my hat here? 여기서 모자를,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절간 외국인들이 절 같은 거 우리나라 불국사 이런 데 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면서 대웅전 같은 데 여러분 가본 적 있습니까?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렇게 예배분 뭐 기독교 있는 사람들 뭐 교회 갈 수도 있겠죠. 교회 가서 모자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허용해주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뭐 한국 사람도 우리는 뭐 모자 쓰나 안 쓰나 절 같은 데서 모자 쓰나 안 쓰나 뭐 별로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몰라. 그래서 외국인이 스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Should I take off my hat here? 여기서 모자를 벗어야만 합니까? 그러면 예, 벗어야만 합니다. 할 때는 뭐예요? Yes, you should take off your hat here. 꼭 벗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 또 어떤 동네는 뭐 들어갔더니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오히려 법칙이야, 법규야. 뭐 예를 들어서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 터번을 꼭 들고 있어야 되죠. 이게 만약에 터번이라면 아니요, 벗으면 안 돼, 꼭 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No, you shouldn't take off your turban here. 벗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No, you don't have to. 아, 뭐 벗어도 되고 써도 되고 뭐 근데 일단 뭐 쓰고 있으니까 뭐 꼭 벗을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Don't have to.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ust에 대한 얘기. must not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정문이라 했으니까 must not에 대한 대답이죠. must not은 무슨 뜻이다?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must not은 금지라는 얘기입니다. must not은 금지. 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smoke here. 그쵸? you must not smoke here. 표지판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금지죠. 담배 피면 뭐 벌금 내야 되고 경찰에 와서 뭐라 하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도 멋있나 해서 안 된다. 근데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im의 뜻은 뭐예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im. 너는 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넌 그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문문에 대한 얘기 여기 이렇게 설명 나오네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im의 뜻은 너는 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같은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머스트는 뭐하고 갔다? 무슨 뜻일 때? Have to. 해야만 한다. 이 뜻일 때는 have to 하고 갔고 또 뭐하고 갔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똑같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뭡니까? Need to 하고 갔죠. You need to eat this. You have to eat this. You must eat this. 너 먹어야만 한다. 이거 세 개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난 넣으면 얘들 둘은 같아지고 얘들 둘은 달라집니다. 여기다 난 넣으면 must, not은 무슨 뜻이라고? 안 된다. 금지고. have to에 난 넣으면 뭐라고요? have to에 난 넣으면 뭐라고요? don't have to. 또는 뭐 doesn't have to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need not, need to에다 난 넣으면 뭐겠어요? don't need to, doesn't need to겠죠. don't need to.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라고? don't have to, don't need to는 뭔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는 없다.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eat this. you don't need to eat this. 이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셔도 되는데 드신다고 해서 뭐 안 드신다고 해서 혼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must의 의문문은 have to를 써서 do I have to go there? 이 형태로 쓴다 이겁니다. do I have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가 뭐라고요? do I have to go there? 그는 거기 가야만 합니까는 뭐라고요? 그 does he have to go there? 한단 말이죠. does he have to go there? do I have to go there? do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을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에 대답하면 yes you have to, yes he has to. 부정이면 no you don't have to, no he doesn't have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뭔 뜻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must not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must not으로 대답하면 should not으로 대답하면 뭔 뜻이다? 해서는 안 된다. 난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것만 되는 것처럼 제가 설명해놨는데요. 그래서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뭔 뜻이야?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너는 오늘 학교 가야만 되니? do you have to 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do you need to go to school today? 또 같은 말은 뭐라고요? must you go to school today? 또 같죠? must you go to school today?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Do you need to go to school today? Must you go to school today? Should you go to school today? 도 비슷하고요.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가야만 되면 Yes, I must 또는 Yes, I have to. 갈 필요가 없으면 No, I don't have to. 가면 큰일 나면 No, I mustn't. Must not. 가면 안 된다는 거다. No, I must not. 가면 큰일 나요. No, I don't have to는 갈 필요가 없다고요. No, I must not은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지시대로 해라. Work hard가 뭡니까? Work hard. 네? Hard work? 하드 워크가 힘든 일이고요. Work hard. Work hard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다죠. Join the meeting. Polite. Polite가 polite to the guest가 뭐야? Polite to the guest. Polite to the guest. 손님을 맞다. 네? 저 사주 배우시고요. 이강아, 넌 내가 내는 숙제 하나도 안 해오잖아. 네? 해오고 있어? 응? 클래스 카드 숙제 다 했어? 숙제 안 하면 이제 어떻게 생긴 걸 내가 선물로 줄 거냐 하면은
이번에 숙제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숙제로 주면 되겠지? 어? 어? 오케이? 그리고 숙제도 이제 이런 거 뭐야 온라인으로 검사 다 한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 친구들은 얘기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늦게 와서 이거 확인해보면 여기에 보면 송빈이 같은 경우에 지금 리콜학습, 스펠학습, 매칭, 크래쉬 뭐 매치 뭐 크래쉬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 크래쉬는 뭐 타이핑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암기학습만 있고 스피드 퀴즈만 있는 게 아니고 리콜학습하고 스펠학습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 응? 네. 진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세 개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암기학습이고 이게 리콜학습이고 이게 스펠학습이잖아. 어? 이 세 가지도 다 하고 어? 암기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콜학습하고 그 다음에 스펠학습하고 그 다음에 매칭 게임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 치라고. 그래서 내가 6일 전부터 학습한 내가 4개를 내줬는데 넌 2개밖에 안 했고 게다가 근데 6일 전부터 학습한 카드인데 이게 넌 스피드 퀴즈도 100점이 없어. 77, 92 이래. Supply to me. Supply가 뭔데? Supply가 뭔데? 그 이거 아니야? 아니 지금 봤는데 막 했는데 실수 나오고 그래 소프트웨어가 뭐냐고 그죠? 응. Satisfied. 이거 몇 번째 숙제인데 아직도 안 하냐? 어?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안 하니까 내가 프린트해서 주겠다고. 어? 그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공지사항 게시판에다 이렇게 올리잖아.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전번에 5일 전에 했는 게 9일부터 13일까지 각 스피드를 오고하고 그 다음에 뭐 안 하는 사람들 남아서 하겠다 했는데 뭐 너 남을 시간도 바쁘시잖아. 그쵸? 네 가지 뭐 등급필수 10번, 미래엔 7과 단어, 미래엔 7과 단어 영역, 그 다음에 유저스뱅크 16에서 20 네 개를 냈어. 어?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은 좋고 그냥 폰으로 앉아가지고 하면 되는 걸로 줬어.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면 내가 쓰는 걸로 주겠다고. 며칠 날? 13일 날. 오늘 며칠이야? 오늘 13일이지. 오늘 주겠다고 내가. 근데 미리 경고를 하는 게 낫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응? 알았어? 내가 6일 동안 기준으로 검사할 거예요. 내가 내고 나서 클래스 카드 숙제 같은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숙제할 시간을 주니까. 그래서 전 학습한 모든 카드로 내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6일간 한 걸로 기준으로 줄 거예요. 6일간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단어와 공부하기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 안 하네. She has to be polite to the guest입니다. Polite to the guest에서는 뭐 모르면 polite 뜻 다 찾아보시고요. 내가 궁금한 건 polite의 반대말. polite의 반이어가 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ave their bicycles here. Leave가 여러분들 리더스뱅크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죠?
그 두 가지 때 뭐가 있었더라? 뭐 하다하고 떠나다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더라? 두고 가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다음에 every young man has to go to the army. Army가 뭐예요? Army. 방탄소년단 팬이 암인가요? 물론 그것도 맞죠. 네, 아미가 뭔지 모르면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바르게 해석하라. We shouldn't believe the rumor. 루머가 뭐예요? 루머 몰라요? 네, 찾아보시고 그러면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스쿨 유니폼즈가 뭔지는 알겠지. 다음에 넌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금지야 할 필요가 없다야. 금지네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하니.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래서 have to 하고 must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must는 have to 하고 같은데 무조건 같은 게 아니고 must가 무슨 뜻일 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어? 그럼 must가 딴 뜻도 있어요? He must be a spy는 뭔 뜻이라고? He must be a spy는 뭔 뜻이라고?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 아, 뭐라고?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라고요. I'm sure that he is a spy. 그때는 have to로 바꿨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 not 넣으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 다른 애들은 뭐 can't swim. I am not able to swim. I will go there. I will not go there. I am not going to go there. 전부 다 뭐 be going to 하고 will 하고 비슷한 뜻일 때 not 넣는다고 해서 다른 뜻이 되는 건 아니었어. I will not go there. I am not going to go there. 전부 다 거기 안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must에 not 넣은 건 must not이고 이건 금지고 have to, has to에 넣는 건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on't need to, doesn't need to고 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같은 뜻이 아니다. 난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난 나의 숙제를 어제 해야만 했었다가 뭐라고? I had to do my homework yesterday 해야지. I must do my homework yesterday 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시작되네요. 그러면 얘들은 will하고 be going to 해봤겠죠?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할게요. 시간은 15분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제 스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제발 좀 소리 내 읽어. 영어는 말이야. 넘버 16 카테고리 body 타이틀 ideal sleeping hours 죠. 뭐라고요? ideal sleeping hours. 예, 됐습니다. tomorrow you have exams. you want to do your best.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or 8 hours of sleep. With 7 or 8 hours of sleep.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They say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Do you sleep enough?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If not,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Okay, ideal이 뭐예요? Ideal. 이상적이. 그렇죠? 그 다음에 do your be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다죠. How many hours of sleep? 몇 시간의 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의 수면? 그 다음에 brain. Brain, 뇌. 그 다음에 amount. 양. 그러면 개수는 뭐예요? 넘버도 뭐 있습니까? 개수, 넘버. How much amount죠? How much amount? How many numbers? 개수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고? How many numbers? 양이 궁금할 땐 how much amount? 있습니까? 그다음에 depend on 뭐하다? 의지하다. Depend on. 그다음에 enough의 두 가지 뜻. Enough는 enough money는 뭐예요? enough money 충분한 돈. fast enough은 충분히 빠르게죠. enough는 충분한, 충분히 두 가지 뜻이 모두 있는데 충분한이란 뜻일 때는 정상적인 위치. much money, enough money. 하지만 enough가 충분히란 뜻일 때는 뒤로 간다. enoughly 같은 구사형은 없다. find out 알아내다. 오케이. 그 다음에 until은 누가 뭐 할 때까지죠. until 뒤에 주어 동사 오죠. 그 다음에 on your own 뭐야? on your own 네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죠. 네 스스로의 힘으로 on your own. 오케이. 그래서 제목이 ideal sleeping hours니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동사 볼까? tomorrow you have exams. You have exams. 형태는 무슨 시제야? You have exams. 형태는 무슨 시제야? You have exams. 형태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쵸? 근데 얘는 내용은 무슨 시제야? 아, 두말인데 가오구나. You have exams가 무슨 시제인 이유? 형태는 현재 시제인데 내용상 미래 시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이거에서 제목은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you are going to have exams죠. 그러니까 you have exams가 여기서 두 가지 물었습니다. Tomorrow you have exams에는 두 가지 질문. Have you have exams는 형태는 현재 시제인데 왜 미래 시제인가? 인터넷 검색하고 싶다면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라고 검색해보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원래 언제 있을 일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원래는 you have exams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정상적인 미래 표현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you want to do your best. 그래서 to do your best. to do your best는 뭐 하라는 거겠어요? to do your best는 do your best에 to가 붙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라 그러죠?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는지 형용사처럼 쓰였는지 분사처럼 쓰였는지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는 경우에는 내가 원래는 더 있는데
원래 저희가 여기다 네 가지 뜻이 일단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얘기했죠. 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근데 해석만 가지고 찾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How many hours of sleep? How many, 얼마나 많은 시간 do you need tonight?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or 8 hours of sleep. 이게 that 있죠, that. Many scientists say that. Okay, that의 뭐하고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or 8 hours of sleep. 그 다음에 with 7 or 8 hours of sleep에서 질문. 윗의 다양한 의미와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할 때 with 하고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할 때 with 하고 뜻하고 A girl with brown hair A girl with brown hair 할 때 with 뜻하고 그 다음에 뭐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할 때 with 뜻하고 좀 다르죠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A girl with brown hair with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서의 의미가 뭐냐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or 8 hours of sleep 할 때 위대한 의미 뭐냐 그 다음에 however however 에서는 자 이 however 같은 녀석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설명할게요 however 같은 애들 뭐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however 같은 애들 뭐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는 아니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however 같은 애들이 엄청 중요한데요 나중에 점점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요 however 앞에 하고 뒤하고 뭔가 좀 달라지죠 일단 however의 뜻이 뭡니까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글에서 however가 나오면 however 앞에 글 쓰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올까 however 뒤에 글 쓰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까 그렇죠 however 뒤에 글 쓰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 같은 거 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agree with this 에서는, don't agree 하고 같은 말. 결국, agree의 반대말이 뭐냐? 이걸 물어본다. agree는 동의하다죠. agree의 반대말이 뭐냐?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그 다음에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는 this의 내용 파악 this 보고 이것 이러면 안 되고요 이 this가 뭐 대신하냐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그 this가 뭐 대신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is네요 다음에 they say that there is no many number of hours 마찬가지 여기 that도 조사해 오시고요 they say that 할 때 이 that이 뭐한 that인지 they say that there is no many number of hours they say that there is no many number of hours 다음에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에서는 왜 need가 아니고 needs가 되어야 되는지 need의 형태가 왜 needs가 되어야 되는가 사실은 동사의 형태가 3인칭 단수인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죠 주어가 뭐이고 시제가 뭐이기 때문에 주어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했을 때 every 뒤에는 뭐고 뭐 취급한다 그 다음에 뭐를 표현하고 싶을 때 팩트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됐습니까?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오케이 그 다음에 it depends on his age or sleep 오케이 여기에서 it depends on 할 때 it 내용 파악 여러분 it은 세 가지 종류 배웠습니다
일단 이 이시 내용 파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냐. 얘가 인칭 대명사인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신지 이거하고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인지 아니면 아까 방금 나왔던 가주어인지 it 내용 파악과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에서 it이 인칭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가주어인지. 비인칭 주어하고 가주어의 공통점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주어라면 뒤에 뒤에 어딘가에 진짜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그 다음에 do you sleep enough? 여기에 enough는 enough가 보니까 한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 나오는데 각각의 enough, do you sleep enough 할 때 enough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할 때 enough의 의미, 각각의 의미일 때의 무슨 시인지, 그 의미로 쓰였을 때 무슨 시인지. do you sleep enough? 이때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입니다.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할 때 enough는 이런 뜻이니까 이 뭐 이런 시입니다. 어떤 시 아니면 어찌 시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to find out 뭐 조사하라는지는 잘 알겠죠? 파인드 아웃이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to를 붙었을 때는 네 가지 뜻 중에 하나고 그게 마치 문장에서 뭐처럼 쓰인 건지.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without은 뭔 뜻이야? without. without an alarm clock. 너 크게 얘기해도 돼. 뭐? 그 얘기하라니까. 그럼 숙제도 해야지 뭐.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If not, if not의 해석은 만약 아니라면이죠. 그 만약 아니라면 이란 말이야. 만약 누가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로 되살리단 말입니다. 만약 아니라면은 만약 누가 어떻지 않다면 아니면 만약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if not은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걔가 뭔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했어야 될 숙제인데 이 부분에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어려워요. If, 그러니까 if not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여기서는 내용 파악 능력을 위해서 만약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용 파악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f not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wake up on your own. 이게 뭐 하라고 충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시에 자러 갔는데 이 뭐 여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요거 시키는 대로 첫날 해봤더니 그 다음날도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둘째 날도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도 잘 안 됐어.
그래서 다음날도 해봤는데 잘 안됐고 그 다음날도 해봤는데 잘 안됐고 그 다음날 해봤는데 드디어 됐어. 여기 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를 얻게 됐어. 그럼 난 몇 시에 자러 가면 되는가? 됐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10시에 자러 갔는데 충분하게 못 잔 것 같아. 아침에 알람시계 없이 못 깨. 그렇다면 너 알람시계 없이 눈 떠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뭐 그 다음 첫날 처음 해봤더니 뭐 그러면 처음 하면 10시에 평상시에 자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10시보다 좀 더 빨리 자러 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도 그 다음날 알람시계 없이 안 일어나게 됐어.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 몇 시에 자러 가게 되는지. 맞습니까? Until, 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 있으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